저 궁녀를 처벌해봐. 네 판결이 이 헤랩이 마음에 드는지 어디 한번 보자꾸나. 과연 세손이 저 궁녀를 무작정 감싼다면 아바마마의 성심에 흡족하지 않겠지요. 소손은 만일 정승 판서가 어도를 범한다면 반드시 죽일 것이옵니다. 일반 백성이 어도를 범한다면 하옥을 시키되 목숨은 거두지 않고 길이를 택해 풀어줄 것이옵니다. 무죄한 백성이 잘못을 저질렀으나 하늘이 내린 백성의 목숨은 함부로 거둘 수 없다. 그리 세상에 알릴 것이옵니다. 하오나 궁인이 어도를 범한다면 이리 하찮은 일에는 신경조차 쓰고 싶지 않습니다. 고모님, 어도에 낙엽이 떨어지면 궁인들은 나를 정해 비지를 합니다. 눈이 쌓여 어도가 얼어붙어 있으면 뜨거운 재를 뿌려 녹인 후 다시 그 재를 치웁니다. 어도가 미끄러워 주상전하께서 넘어지시기라도 한다면 큰일이 아니겠습니까? 궁인들은 그저 수족에 불과하니 어도를 범했다 죄를 논하기에는 너무도 하찮습니다. 다만 저 궁인이 고모님의 심기를 상하게 한 듯하니 처벌을 내리겠습니다. 반년치 녹봉을 감할 것이온데 조카의 결정이 마음에 드시옵니까?